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지 임득한입니다. 오늘은 어마무시한 레전드를 영상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긴장되네요. 자, 현재 지금 마술 지팡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스펙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맞죠? 이 아이디는 이제 우리 고정 매니저 하얀 멍멍 형님의 계정인데, 하얀 멍멍 형님의 계정에 스펙터 무려 몇 대냐면 유튜브 최초일지 싶은데, 예, 아이 뭐 개수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자, 한 대, 두 대,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0개에다가 16개,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42, 43, 44, 45, 46, 47, 48, 49. 이 49대를요, 레전드 파츠를 뽑을 겁니다. 자, 49대 달아보겠습니다. 와, 이런 노란 색깔 레전드 파츠가 49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일단 100개까지 모아서 갈 건데, 일단 우리 멍멍이형님께서 50개, 40개, 대략 약 50개 유화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49개의 레전드 파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물 하나 바치고 시작하시죠. 자, 일자리로 일단 먼저 하나만 까볼게요. 바퀴 1. 자, 제가 뽑은 것들이 또 메모해 보겠습니다. 떨린다. 4, 3, 3. 아, 바퀴 핸들이랑 바퀴 1. 바퀴 1짜리가 또 떴어요.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어우, 진짜 안 뜨긴 안 뜬다. 짐을 쓰기 마치고. 와, 뭐야. 그래, 지금처럼 딱 뜨자. 제발. 부탁이야. 자, 재물을 바치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세대를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서 5짜리 일단 뽑았습니다, 님. 바퀴 사랑.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대강. 오고, 오고. 잘했어, 잘했어. 5호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5호는. 재물 하나 바치고 가자이. 5개입니다.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거. 와, 와, 어이가 없네 이거. 레전드, 와, 더 어렵네 레전드는. 재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물 한번 얻어보시죠. 7짜리 하나만 뽑자. 7이나 8.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핸들 5. 핸들도 5 뽑았어요. 일단 부스 5랑 핸들 5 뽑았습니다 형님.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한 페이지라고? 멍멍이 알겠어. 간다. 일단 재물 한번 바치고 가자. 재물 한번 바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래요. 오케이. 한 페이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멍멍이 형이 한 페이지 그냥 갈래요. 나는 하나하나씩 갈래 했는데 한 페이지 가랍니다. 자, 레전드 갑니다. 바로 가자. 요! 오! 제발 10! 10! 10! 제발! 아, 안 돼! 안 돼! 5! 5! 4! 8! 자, 이제 마지막 한 방에 가시죠, 형님들. 빠꾸 없이.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10짜리 뜨기를 기원하면서 가보겠습니다. 3, 2, 1. 10! 제발, 바퀴 7 떴어! 그렇지! 엔진 7! 엔진 7! 10! 제발! 제발! 오, 이! 그래도 엔진 하나 뽑았습니다. 7짜리. 아, 바퀴 7짜리 뽑았습니다. 바퀴 7. 와. 일단 최고로 제가 높게 뽑은 건요, 자, 일단 여기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엔진은 제일 높은 게 5짜리를 뽑았고요. 5짜리 제일 높은 거, 5짜리 두 개. 바퀴는 제일 높은 게 7짜리 하나 뽑았고, 5짜리 한 개.
7, 5 이런 식으로 뽑았고요. 핸들은 핸들을 핸들도 5짜리 하나 떴네요. 그러니까 5, 5는 뽑았다는 거야. 부스터 8짜리 하나 뽑고 6짜리 하나 뽑고 그리고 최고는 5, 7, 5, 8 5, 7, 5, 8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다음번에는 이제 제꺼 스펙터 100대 모아가지고 깔건데 아 그래도 레전드 파츠를 이렇게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흑기사라든가 이온에다가 뭐 흑기사 하나에 555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온에다가도 555 만들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일단 높은 건 지금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흑기사 나온 지 그래도 좀 이제 그 다음 차가 또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맞죠? 일단 파츠 잘 활용하시고 일단 제가 봤을 때 아무튼 레전드 파츠를 많이 뽑아야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레전드 파츠를 갈면은 파츠 조각은 레어 파츠 갈았을 때 200개 주는데 레전드 파츠는 아 100개 주죠 100개 레어 파츠는 100개 주는데 레전드 파츠는 갈면 400개를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부서를 한 개만 1짜리를 한 개만 갈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400개를 줍니다 파츠 조각.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전드 파츠 많으면 또 파츠 조각 3만개는 뭐 금방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여기서는 레전드 파츠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한 9월달 10월달쯤 돼야지 레전드 파츠 여기 뜰 것 같은데 1600개짜리를 교환으로 맞죠. 파츠 조각까지 까면서 마무리하래요. 네 파츠 조각까지 한번 시원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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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8자리 한 개. 8자리 원래 있었나? 근데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7, 8, 7. 일단 뭐 10자리만 떴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어? 핸들 10 있었어요, 혹시? 없었어! 자, 핸들 10 뽑았습니다. 없었대요. 부서는 7, 7이 최고고요. 아, 그래도 10핸들 뽑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파츠를 다 까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최초일지 싶은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스펙터 49대를 갈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번 김태칸의 스펙터 100대를 모아가지고 까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랑이연 하트뿅! 마무리! 슈루룩!